네, 다음 소식입니다. 5년째 학교 근처에 갯벌을 관찰해온 고등학생들이 습지를 보존하는 법안을 이끌어냈습니다. 국민 누구나 원하는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입법 청원 제도를 활용한 건데요. 강청환 기자가 고등학생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. 멸종위기에 놓인 도요새와 저어새의 주요 서식지인 인천 송도갯벌입니다. 2002년 환경부 습지보호지역으로 등록된 데 이어 재작년엔 세계적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습니다. 고3인 김베드로군은 5년 전부터 학교 근처에 있는 이 습지를 찾아 서식하는 새들을 조사해왔습니다. 이 새, 일단 수질하고 개체수가 이 갯벌 상태, 그러니까 환경 상태를 잘 대변해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조사 결과 2012년 5천 마리가 넘던 철새가 2년 만에 5분의 1로 줄었습니다. 도요새와 물대새는 감소폭이 75%에 달했습니다. 습지 바로 건너편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생긴 수질 악화와 소음 때문으로 추정됐습니다. 김군과 친구들은 5년마다 한 번씩 조사해 보전 계획을 세우도록 한 습지 보전법을 고쳐달라고 국회에 청원을 했습니다. 2년이란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악화되었는데 5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조사를 하면 이거는 정부의 늑장 대응이 아닌가. 고등학생이 3, 4년에 걸쳐서 습지 보전에 대한 연구하고 조사를 해서 이렇게 입법을 한다는 건 굉장히 멋진 선례라고 생각합니다. 법이 개정되면 국토의 6%에 달하는 습지를 보전하는 방식의 전환점이 될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. SBS 강청환입니다.